차가워요? 왜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죠. 저희끼리는 조금 트러블이 조금 있었죠. 아니 아침밥을 하루는 걸릴 수 있잖아요. 제가 꼰대 짓을 좀 했죠. 네. 천재 백사장 2 개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 정식으로 개업식을 안 하셨다 그래가지고 네. 개업 떡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루떡 드시고 싶으신가 봐요. 네. 설탕 없어요? 편안하게 자기소개를 좀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사장님 입에 그 시루떡이 마무리가 되면 네. 이게 장사천재 백사장2가 좀 화제가 돼야 되는데 저 시루떡 어디 거냐고 사람들이 왠지 안녕하세요. 장사천재 백사장에서 사장을 맡고 있는 백종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사천재 백사장에서 백사장님의 오른팔, 점장님의 오른팔을 맡고 있는 권율입니다. 장사천재 백사장에서 호를 맡고 있는 존박입니다. 장사천재 백사장에서 사실은 백사장님이 왼손잡이입니다. 왼팔을 맡고 있는 이정원입니다. 시즌 1 제작 발표 때 그렇게 절대 시즌 2는 없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또 시즌 2를 하시는 거예요? 세 명이 진짜 엄청나게 나를 못살게 했다니까. 해야 된다고. 나 진짜로 지금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미 했지만. 오랫동안 붙어 있다 보니까 정말 친해져요. 저희가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자주 모여서 먹는데 이럴 거면은 의미 없이 먹지 말고 의미 있이 먹자. 해외 가서 장사도 하고 촬영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면서 이제 술 먹자 해서 이제 시즌 2를 가게 된 거죠. 아 근데 내가 일해가지고 좀 오기 싫었었지 그런 포인트도 좀 있지 않았어요? 도착하자마자 느꼈습니다. 맞아. 아 시작이다. 뭐 같이 지냈던 이야기들 이제 사석에서 듣고 하면 저녁에 노동주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사실 이 프로 안 할걸? 정답입니다. 아 근데 뭐 가서도 뭐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네. 싸워요? 왜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죠. 전혀 싸우지 않고 이게 우리는 또 위계 질서가 정확하게 위계 질서가 이 나머지 세 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 지들끼리 몰라. 저희끼리는 조금 트러블이 조금 있었죠. 아니 아침밥을 하루는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밥을 하루 걸렸나? 뭐 너 도대체 왜 아침밥을 거르냐고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그러면서 너 마음이 식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니 근데 그거는 너한테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장우 형이 그게 조금 섭섭했나 봐요. 좀 있으면 새 멤버들도 도착하고 하는데 우리 원년 멤버들이 좀 이 아침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꼰대 짓을 좀 했죠. 네. 엄마들이 밥 해놨는데 안 먹고 하면 꼴보기 싫어. 똑같아. 진짜 웃겨. 점장님은 힘들었던 순간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 힘들었던 순간이 진짜 너무 많아요. 회심의 어떤 일격으로 메뉴를 해봐야겠다. 선생님의 도움 없이 딱 먹었는데 망했어요. 맛이? 그냥 완전 망했어. 울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도망가고 싶더라고. 그냥 내 이름 걸고 하는 프로그램도 아닌데 도망갈까? 또 재밌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재밌어. 네, 이장우 씨를 점장으로서 점수를 매기자면 100점 만점에 점장님으로서 아 이번에는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저는 90점 오~ 진짜 솔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한 35점. 아, 너 나가! 너 나가! 착한 사람이긴 한데 시즌1은 다 보셨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제일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뭐일 것 같으세요? 내가 한 5번 봤으니까 존이 할아버지한테 찹스틱을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 그 영상이 아마 잘 나오지 않았을까. 무슨 영상이에요?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 진짜네. 이 영상이 조회수 414만 회. 어떠 무지하게 나왔네. 아마 누구나 그 상황에 있었으면 저렇게 했을 거예요. 누가 장우는 팔씨 같지 않아? 장우는 팔 사람이죠. 장우 씨는 밤에 이제 술 마시면서 선생님 젓가락이 좀 팔릴 것 같은데.
진영 꿈으로. 굿즈 제작 어떠세요, 이제? 아, 장을 뭐든지 사업적으로 연결해. 자, 시즌 1에서 시청자들의 댓글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클립을 저희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오, 이거. 오케이, 이거를. 오케이, 야. 아, 이건 진짜 계속? 너무 놀랐어요, 제가 보면서도. 가. 대박이었어요. 가. 오,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어디가? 오, 저 Hola, buenos días.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워낙 함께한 시간들이 길고 사이가 가깝고 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그래서 백 사장님에 대해서 우리 멤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아유, 다 알죠. 저희가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질 수 없지. 둘, 셋. 자, 레몬즙이 눈에 들어갔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이거 본 적 있는데. 근데 뭐라고 했더라? 지금 백 사장님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맞다고? 아니요. 긍정적인 백종원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아니 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인데 사실 이 짤은 저 같은 백종원 팬한테는 뭐 교과서 같은 네. 여기도 사회생활 진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한심해할지 전 상상도 안 가요. 역시 정식이야. 촌박 정신이 번쩍 드네요. 점점! 아, 장우 뭐야, 점점 뭐. 아우, 눈이 맛있어졌겠는데? 아! 뭐야? 유리! 눈이 상큼해졌죠? 뭐라고? 지금 근처를 맴돌고 있는데 그런 그 결정적인 단어가 있거든요? 유리! 유리! 눈알이 상큼해졌죠? 유리! 눈깔이 상큼해졌죠? 그죠? 그죠? 아니 왜 내 말투 같기도 하고 그죠? 눈깔이 상큼해졌죠? 정답 근처에서 맴돌고 있어요. 아! 유리! 눈깔이 소독됐쥬? 진짜로 그랬어, 내가? 눈이 살아났어요! 아, 내가 저랬다고? 음식에 미쳤구나. 아... 자존심 상해. 2번 문제. 백종원 방송사고. 채팅창이 완전 그 폭발했었던. 너무 많아서 짤이. 지금 청양고추를 잡고 있어요. 잡고 계시고 이게 무슨 행동을 하면서 멘트를 쳤는데 이게 좀 약간 좀 야해? 모르겠어요.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꼬여막 그렇게 되버렸어. 촌박. 아,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니까 고정을 시키려고. 네. 고추로 근데 촌박 씨가 유부남이니까 맞추는 게 그림상 좋기는 해요. 뭔 소리예요 그게? 아, 전혀 모르겠는데? 감도 안 와. 좀 자신 있게 그냥 정답하고 외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정답. 이거 나가도 돼요? 고추를 껴놔야겠어요? 뭔가? 정답 처리해서 정답. 네. 고추를 딱 꽂아놓은 거예요. 네. 아, 네. 카메라를 고정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한번 앵콜로 한번 들어. 아, 뭘 또 앵콜을 할 게 따로 있지. 자, 이번 문제는 편견 없는 백종원. 자, 마지막. 어? 뭐라고?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인데 백인이세요. 오이시데스까? 오이시데스. 그랬더니 백종원 씨가 혼잣말로 일본 말을 하시네. 띠리리리리? 일본 말을 하시네. 유리! 유리? 일본인인가? 오! 정답! 우와! 우와! 선생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런 분이신가? 유리 씨가 확실히 백종원 쌤을 네, 좋아요. 잘 아시네요. 네. 시즌 3 못 가겠네. 다음 문제는 듣기 평가입니다. 듣기 평가? 다음 중 진짜 백 사장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야, 이거 재밌다. 재밌다. 맞다, 재밌다. 아, 이거 알겠어요. 이거 무조건 맞추지. 난 맞출 수 있을 거야. 나도 맞출 수 있어. 이거 무조건 맞추지. 난 맞출 수 있을 거야. 나도 맞출 수 있어. 정답은 2번입니다. 저도 2번. 저도 2번. 다시 해봐. 나는 모르겠는데. 야, 이거 재밌다. 재밌다.
나도 재밌다. 아, 1번 아니면 2번인데? 아, 2번이야, 2번. 2번이야? 응. 나 진짜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들어보면 안 돼? 어이 씨, 왜 내가 모르냐? 야, 이거 재밌다. 재밌다. 나도 재밌다. 진짜 모르시겠어요? 아, 이게 근데 1번부터 3번까지 다 선생님인데? 이게 다 감정이 다를 뿐이야. 3번은 누가 봐도 성대모사고, 성대모사고. 1번은 성대모사가 가능해. 근데 2번 저... 되게 흘려보내는 걸 성대모사 하기에는 맞아, 굉장히 맞아, 힘들어. 맞아, 맞아. 2번이다. 어이 재밌다. 내가 말을 저렇게 한다고? 아 재밌다. 재밌다. 아따 재밌다. 아따 재밌다. 2번 2번. 나 1번 같은데? 이거는 1번은 내가 누군가 야 이거 재밌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것 같거든. 2번은 혼잣말 같고.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어 이거 재밌다. 자 그럼 이장우 씨 2번. 2번. 재밌다. 존박 씨 2번. 유리 씨 저도 2번. 누구보다 이 퀴즈에 재밌게 참여하고 계신 우리 백 사장님. 네, 1번. 1번.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와! 직원들이 본인만 실패. 다음 문제 백 사장님의 팬이 해석한 백종원 언어 독해 문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1번부터 3번까지 혹시 한번 해주시죠. 제가 저렇게 하나? 오 독특한데? 매력 있구나. 맛있네요. 자 장우 씨는 몇 번일 것 같아? 4번! 말없이 미소를 쓱 지으시면 정말 맛있는 거. 어 야 이거 봐라. 약간 이런 거. 이 문제마저도 틀리면 위신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알죠? 아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4번입니다. 4번. 네. 저도 4번인데 저기에다가 이야 이렇게 먹고 나 보통 맛있으면 술 시키는데? 근데 니들이랑 뭘 항상 술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 난 5번. 5번.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봐, 맞지? 예! 우리는 다닐 때 항상 술이 있으니까. 야, 마지막 문제네요. 저희가 사전에 백 사장님께 밸런스 게임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외국어를 못하는 존박 대. 진짜 웃기다. 낯가리는 유리. 진짜 장사하기 싫겠다. 손님보다 많이 먹는 이장우. 야 진짜 아무 생각 쓸모없다 다. 네, 백 사장님은 과연 이 중에 누구를 뽑았을지 저희가 영상으로 다 담았거든요. 내가? 저거 언제 찍었지? 어 내가 인터뷰 때 얘기를 했어? 장우 저는 저. 손님보다 많이 먹지만 그래도 능력치로는 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낯가리는 유리. 낯을 안 가려서 쓸모가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았었어요. 낯을 안 가린다고 해서 내 채용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별로 쓸모가 없었던 에이. 것 같은데. 저는 낯가리는 유리. 아 소름 돋아. 낯은 가려도 일단 외국어를 할 수 있고 손님보다 많이 먹지도 않아서 매출도 그대로고. 아 그러네. 아, 또 그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냐? 그리고 게다가 유리는 주방도 일할 수 있고 홀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둘 다 멀티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저는 낯가리는 유리. 나는 저렇게는 안 했을 대답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점장님만 손님보다 많이 먹는 이장우. 정답 영상으로 공개합니다. 단 둘이 일한다면 외국어 못하는 존박. 그래 웃기지 말도 안 돼. 낯가리는 유리. 손님보다 많이 먹는 이장우. 외국어 못하는 존박은 아무 짝이 쓸모 아무 짝이 쓸모 낯가리는 유리 낯가리는 유리도 좀 그렇다. 많이 먹으면 뭐 비용이 들지만 많이 먹는 이장우 차라리 뭐 돈 많이 들어가겠지. 그만큼 부려먹으면 되지 않을까? 아 그만큼 부려먹으려고. 예. 그래도 왼팔이 맞네. 맞네. 그 대역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 야 저게 그렇게 좋아할 일이냐? 아, 너무 좋아. 점장 이장우 씨가 마지막에 석점을 추가하면서 대역전극을 펼칩니다. 축하드립니다. 맞네 이걸로. 아, 진짜. 자 그러면 우리가 1등에게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뭐 주는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2 홍보를 위한 15초를 드리겠습니다. 아 부럽다. 부럽다 진짜. 15초요? 네. 아 이렇게 하면 또 나 잘 못하는데? 네 여러분 저희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2는 정말 다른 프로그램과 아예 다릅니다. 저희 진짜 리얼이고요. 정말 장사하다 왔어요. 다른 프로그램 삐! 근데 지금 너무 좀 사기꾼 같지 않았어요?
이렇게 장사천재 백사장 2호점 개업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모두 재밌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시청자 중 한 사람으로서 백사장 2가 시즌 1보다 더 대박 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박 나시죠. 감사합니다. 일요일 저녁 7시 40분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 2 하나 둘 망망구. 야, 시작부터가 미슐린이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니 뭐야 이거? 폐업한 가게를 살려보는. 아, 다 미슐린이네 진짜. 아 이거 여기서 매출을 어떻게 올리냐? 야 또 왔어 또 왔어. 대형 형 술을 진짜 잘 만들어. 야 이거 미슐린 받겠는데 이거 우리? 야 대박 나겠는데 이거. 손님이 안 오네? 어? 손님 왜 안 와? 아 근데 여기 잘못 온 것 같은데.